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OM21 모델입니다. 28번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약간 있고, 그래서 약간 마이너 버전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어떤 소문으로는 뭐 OM28이 뭐 HD28의 OM 버전이고 이 OM21이 D28의 OM 버전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마틴에서 보통 공식적으로 써 있는 홈페이지에 써 있는 그런 설명을 보면 일단 핑거 스타일을 위한 그런 기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 솔로 연주곡을 하는 분이나 기타 애드립 같은 걸 할 때 적합한 기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소리를 들어보면 OM이라고 하더라도 마틴 특유의 좀 저음 밸런스 그런 게 있지만 다른 OM에 비해서는 좀 더 밝은 성향의 소리로 설계가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 엑스프레스, 그리고 포워드 시프티드, 아니면 리어워드 시프티드 그런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스켈럽이 된 엑스브레싱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밝은 소리를 겨냥한 그런 설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디자인 쪽에서 보면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OM28과 좀 약간 다른 점들이 많이 보여요. 좀 더 간소한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다른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뭐 많이 얘기한 거지만 마틴에서 거의 주로 사용하는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이매진드 시리즈 들어오면서 다들 공통된 변화인 이 상판에 노란색의 에이징 토너가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 새 상판인데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해서 색깔이 많이 붉어지고 익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에이징 토너가 칠해져 있고요. 이게 28번과 많이 비교되는 이유인데요. 체코판은 28번에서 쓰이는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이 쓰이고 헤드에도 인디언 로즈우드 합판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OM 모델이 있고 000이라고 붙은 모델이 있는데 바디 크기는 똑같아요. 이거 28번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딱 두 가지 모델이 나오는 경우에 거의 외관상으로 바디 모양만 딱 보고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케일이 짧다고 해도 뭐 그게 15mm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얼핏 멀리서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픽가드 모양을 가지고 보통 구분을 합니다. OM은 이런 작은 픽가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000 모델들은 드레드넛 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큰 픽가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실 수 있고요. 28번이나 그 상위 모델들보다는 장식이 많이 간소화된 느낌이에요. 일단 로젯은 그대로 비슷하지만 이제 이 상판 주변에 퍼플링, 테두리에 이 퍼플링이 없고요. 28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 바인딩이 이게 그냥 까만색으로 보이지만 이제 표현으로는 브라운 토터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토토이즈라고 많이 표현하는 바인딩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재로 했을 때는 뭐 로즈우드 바인딩 같은 걸 했을 때 좀 이런 비슷한 느낌의 톤이 나는데 이 중간중간 보시면 아 토터스 무늬가 중간중간에 있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라운 토터스로 바인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와 지판은 이제 동일하게 에보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판의 이 인레이는 조금 28번들과 다르게 작은 노트가 이렇게 백자개로 박혀 있고요. 노트는 이것도 본입니다. 새들도 본이고요. 44.5mm 폭의 노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퍼는 요즘에 많이 쓰이는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 여기까지 올라오는 요 폭이 늘어나는 요 정도가 옛날 거 스탠다드 테이퍼보다는 좁습니다. 헤드머신을 오픈 기어, 오픈 캡 헤드머신을 쓰는 모델들이 거의 다 이 노브 손잡이 모양도 거의 비슷한데 버터콩인가 봅니다. 버터빈이라고 표현되는 요 똑같은 모양의 제일 익숙한 모양의 이런 노브를 갖고 있고요. 그로버사의 오픈 기어 헤드머신입니다. 이거는 뭐 좀 더 상위 모델에 있는 웨이벌리나 아니면 리이매진드 시리즈 28번에 쓰이는 뭐 쉘라 그랜드 튠 그런 튠은 아니고요. 원래 마틴에서 가장 많이 쓰던 그로버사의 튜너입니다. 확실히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OM28과 OM21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직접 쳐봐도 확실히 성향이 약간 밝구나 이런 느낌상의 차이가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축구판과 상판과 이 목재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에 비슷한 느낌의 소리를 내주는 기타입니다. 저도 방금 이제 사운드 샘플을 녹음하면서 딱 느끼는 점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 느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기타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목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 같은 모델도 약간씩 편차가 있긴 한데 마틴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에 대한 특징은 핑거스타일 연주자를 겨냥한 그런 설계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솔로 연주자들 아니면 솔로 애드립 연주하는 그런 조금 더 밝은 성향에 확 부각되는 그런 느낌의 소리를 원하시는 분에게 딱 적합한 기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기타 소리는 곧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